건강한 하루를 위해 꼭 필요한 것, 바로 몸과 마음에 휴식을 주는 치유 요가인데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내 몸을 이해하고 다스리다 보면 어느새 달라져 있는 스스로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 진정한 쉼의 경험을 저와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랜 시간 의자에 앉아있는 K 직장인들의 흔한 고민.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신체 사항으로 본다면 바로 축 처진 엉덩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요즘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분들도 엉덩이 컴플렉스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파이팅 넘치는 피트니스도 좋지만 요가를 통해서 탄탄하고 매력적인 엉덩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몸과 마음에 집중해 볼까요? 오늘의 주요 자세는 안전하게 허벅지와 힙 근육을 강화시키고 고관절의 유연성을 높여주는 우카타사나입니다. 자, 매트에 앉아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주시고요. 양손은 골반 옆 바닥을 짚습니다. 마시는 호흡에 두 팔을 머리 위로 들어서 가슴과 어깨가 열릴 수 있도록 해보시고요. 내쉬면서 고개도 같이 내려봅니다. 마시면서 두 팔을 들어서 등과 가슴, 어깨, 고개까지 들어 올려주시고요. 내쉬면서 네, 발을 아래로 내립니다. 한 번 더 마시면서 두 팔을 머리 위로 고개를 들어 올리시고요. 자, 내쉬는 호흡에는 오른손 바닥에 낮추고 상체 오른쪽으로 낮춰봅니다. 한 호흡 들여 마시면서 가슴을 열고요.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깊게 내려주세요. 마시면서 두 팔 들어 올려줍니다. 내쉬면서 왼손을 바닥으로 상체 왼쪽으로 낮춰주세요. 숨을 들여 마실 때는 가슴을 열고 내쉴 때는 왼쪽으로 조금 더 밴딩을 시도해보세요. 마시면서 두 팔 들어 올리시고요. 내쉬면서 등 뒤에서 깍지합니다. 마시면서 닫혀있던 가슴을 활짝 연다는 느낌으로 들어 올려주시고요. 목도 뒤로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가슴에 숨을 채우고 내쉬면서 목과 어깨에서 긴장을 이완하고 고개를 들어서 두 팔은 앞으로 한 걸음씩 뻗어서 고개 낮춰주세요.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불필요한 긴장을 이완하면 호흡도 고릅니다. 천천히 손으로 바닥을 밀어서 상체에 세워줍니다. 자, 마르자리 고양이 자세로 오겠습니다. 두 손은 매트 앞쪽 바닥을 짚고요. 다리 또한 골반 아래쪽에 위치합니다. 자, 오늘은 무릎을 나란히 붙여주시고요. 발끝을 세워서 단단히 바닥을 받칩니다. 손으로 바닥을 밀어서 등을 가슴을 펼쳐주시고요. 그대로 오른쪽 뒤꿈치를 쭉 뻗어서 마치 뒤꿈치로 뒤쪽을 밀어낸다라는 느낌으로 다리 뒤쪽을 펴주세요. 왼발로 바닥을 밀어서 오른다리 바닥과 수평이 되도록 들어 올려줍니다. 자, 이때 배꼽이 처지지 않도록 살짝 들어 올리시고요. 무릎을 구부려서 허벅지와 종아리가 90도가 되도록 유지해보세요. 팔은 단단하게 바닥을 밀어냅니다.
가능하시다면 오른쪽 무릎을 구부려서 90도가 되도록 들어 올리세요. 하나, 둘, 셋. 자, 천천히 90도로 돌아오시고요. 처음 자세로 돌아옵니다. 자, 이번에는 왼발로 바닥을 밀어서 무릎을 높게 올리시고요. 무릎을 들어서 마치 왼쪽으로 최대한 넘긴다라는 느낌으로 무릎을 왼쪽으로 넘겨줍니다. 고개는 돌려서 가능하다면 자신의 발끝을 바라보세요. 오케이. 자, 그대로 천천히 돌아오시고요. 아래로 내려서 뒤꿈치로 뒤에 마치 상상의 벽이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밀어내며 다리 뒤쪽을 조금 휴식시켜주세요. 자, 처음 자세로 원위치로 돌아오시고요. 반대쪽 해보겠습니다. 자, 왼다리를 쭉 뻗어서 뒤꿈치로 뒤쪽 벽이 있다 생각하시고요. 밀어주시고요. 오른발로 바닥을 밀어서 바닥과 수평이 되도록 합니다. 자, 이때 배꼽이 처지지 않도록 손과 발로 바닥을 밀어서 자세를 유지하세요. 자, 무릎을 구부려서 90도가 되도록 하시고요. 가능하다면 왼쪽으로 무릎을 다시 한번 왼다리를 쭉 뻗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무릎 구부리시고요. 다시 처음 자세로 돌아옵니다. 자, 왼발, 오른발로 바닥을 밀어서 왼쪽 무릎 높게 들어 올리시고요. 오른쪽으로 넘겨줍니다. 고개를 돌려서 오른쪽 발을 보시고요. 자세 유지해 줄게요. 하나, 둘, 셋. 처음 자세로 돌아오시고요. 뒤꿈치를 밀어서 다리의 피로를 조금 풀어주세요. 원위치로 돌아오시고요. 호흡을 고릅니다. 그대로 천천히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으시고요. 엉덩이를 뒤꿈치 위로 이마 바닥에 내립니다. 두 손은 골반 옆 바닥에 내려놓고요. 주먹을 꾹꾹 말아주며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손목의 피로를 풀어주세요. 오케이. 자, 두 손을 머리 위로 쭉 뻗어 올립니다. 천천히 골반을 들고 발끝을 세워서 견상자세 아도무카 스바나사나로 오세요. 고개를 낮추고 호흡 유지. 자, 한 걸음씩 걸어서 매트 앞쪽으로 옵니다. 발로 바닥을 밀어서 등을 펴주시고요. 내쉬면서 상체 낮추세요. 자, 등을 말아서 상체 세워줍니다. 내쉬며 그만 다리 어깨 넓이로 벌리시고요. 호흡 고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서 하는 허벅지와 엉덩이를 근육을 키우는 동작을 해볼 텐데요. 양손 허리를 짚고 무릎 가볍게 구부립니다. 자, 왼발에 체중을 올리시고요. 오른발은 뒤쪽으로 멀리 가져갑니다. 두 발로 바닥을 밀어서 마치 단단하게 뿌리를 내린 듯 자세를 유지해 주시고요. 두 팔을 들어서 머리 위로 뻗어 올립니다. 두 발로 바닥을 밀어서 가슴을 들고 자세 5초간 유지합니다.
자, 왼손 앞으로 뻗어주시고요. 오른손은 허리를 짚고, 자, 왼손은 앞쪽 상상의 벽을 밀어낸다라는 느낌으로 상체 오른쪽으로 회전합니다. 고개를 돌려서 정면 보시고요. 자, 팔 편안하게 풀어주세요. 자, 양손은 오른쪽 허벅지를 짚으시고요. 체중을 왼발을 조금 가지고 오셔서 체중을 오른발에 잘 실어 놓습니다. 자, 천천히 왼발을 들어서 바닥과 수평이 되도록 해주시고요. 두 손은 뒤쪽을 향해서 뻗어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오른 다리를 펴서 자세 유지해 주세요. 자, 천천히 왼발을 당겨 오셔서 앞쪽으로 서겠습니다. 다리 어깨 넓이로 벌리시고요. 한 호 깊게 들여 마시고, 자, 내쉬면서, 자, 긴장을 이완하고 잠시 휴식하세요. 자, 서서 하는 마지막 동작입니다. 매트 정중앙으로 와주시고요. 다리는 골반 넓이만큼 벌리셔서 11자가 되도록 합니다. 자, 양손은 허리를 짚고 무릎을 살짝 구부리셔서 무릎이 발보다 너무 많이 앞쪽으로 나가지만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발바닥 안쪽을 바닥으로 누르시고요. 조금 앉아서 최대한 발로 바닥을 밀어서 꼬리뼈가 들리지 않도록 등을 편편히 펴주세요. 두 팔을 들어서 머리 위로 들어 올립니다. 자, 우카타 그대로 자세를 유지하세요. 발로 바닥을 밀어서 상체를 세우고 내쉬면서 두 팔을 아래로 내려줍니다. 다시 한번 크게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호흡을 고르세요. 자, 천천히 등을 대고 매트에 눕겠습니다. 자, 다리를 가지런히 모으시고요. 양손은 골반 옆 바닥을 짚습니다. 무릎을 구부려서 마치 허벅지와 종아리가 90도 정도가 된다라는 느낌 정도로 당겨주시고요. 발과 발 사이는 골반 넓이 또는 어깨 넓이만큼 벌리셔도 됩니다. 자, 어깨와 발로 바닥을 밀어서 골반 높게 들어 올려주세요. 발바닥 안쪽이 들리지 않도록 조금 신경을 쓰셔서 바닥을 지그시 눌러주시고요. 자, 골반이 아래로 처지지 않도록 발로 바닥을 밀어서 골반 들어 올려주세요. 둘, 셋, 변형 자세 해보겠습니다. 자, 발을 지그재그로 모아주시고요. 두 발을. 다시 한번 발로 바닥을 밀어서 골반 들고 무릎 모아줍니다. 자, 왼발로 바닥을 밀어서 오른 다리 들어서 90도가 되도록 유지하세요. 가능하다면 왼발로 바닥을 밀어서 엉덩이 높게 들어 올립니다. 자, 오른발 아래로 내리시고요. 조금 힘드신 분들은 체중을 오른발, 왼발로 나누어 실으시면서 휴식을 취합니다. 반대쪽 해보겠습니다. 다리를 가지런히 모으시고요. 왼발로 바닥을 밀어서 90도.
가능하다면 오른발로 바닥을 밀어서 골반 들어 올리시고요. 자, 왼발 아래로 내려서 네, 마지막 자세 발로 바닥을 밀어서 골반 들어 올리고 하나, 둘, 셋. 자, 윗등부터 허리, 골반 순으로 내려줍니다. 다리 어깨 넓이로 예, 뻗으시고요. 손바닥은 천장을 향해서 열어줍니다. 자,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는 호흡과 함께 긴장을 이완하고 잠시 휴식을 취해 주세요. 자, 다리 가지런히 모아 주시고요. 두 팔은 양옆으로 넓게 벌려서 바닥을 짚습니다. 무릎을 구부려서 두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 오시고요. 양쪽 무릎을 왼쪽 바닥 가까이, 겨드랑이 가까이로 당겨서 내려놓고 왼손은 허벅지 위로 올려줍니다. 자, 왼손으로 골반, 오른쪽 골반을 골반 위에 놓으셔도 되고요.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자세 유지합니다. 가능하다면 발에 힘을 풀고 허리에서도 긴장을 이완하시고요. 자, 왼손을 풀어 놓으시고요. 배에 힘을 주어서 다리 들어 올립니다. 자, 양쪽 무릎을 오른쪽 바닥 가까이 낮춥니다. 자, 오른팔을 들어서 허벅지 위로, 고개는 왼쪽을 보시고요. 어깨와 허리에서 긴장을 이완하고 자세 잠시 유지해 보세요. 자, 천천히 손을 풀고 배에 힘을 주어서 다리 들어 올립니다. 자, 양손을 무릎 바깥쪽에 깍지하시고요. 숨을 들여 마실 때 양쪽 어깨 골반까지 편편하게 펴시고요. 내쉴 때 상체를 늘어서 턱이나 이마가 무릎 가까이 닿습니다. 상체 내려놓고 자, 두 다리를 쭉 펴서 엉덩이 들었다 털썩, 어깨도 들었다 털썩 하시고요. 다 같이 숨을 들여 마시고 자, 내쉬면서 네, 몸 전체를 또 바닥으로 매트 위로 내려줍니다. 자, 발끝에서부터 손끝, 머리끝까지 긴장이 남아있지 않도록 해보시고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드나들도록 유지해줍니다. 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깨어서 몸의 긴장이 이완되고 있는지, 호흡은 또 자연스럽게 드나드는지 살펴보시면 되세요. 그대로 누운 채
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이 싱잉볼의 소리와 그리고 그 진동을 느껴보세요. 자, 싱잉볼의 소리와 진동을 느끼시면서 어떤 것을 판단하거나 하지 않고요. 그저 이 소리와 진동이 자신의 몸에 전체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면 돼요. 천천히 발끝과 손끝을 꼼지락꼼지락 깨워주시고요. 고개도 좌우로 굴려서 몸 전체를 깨워줍니다. 다리 가지런히 모으고 가슴 앞에서 깍지하셔서 기지개 한번 크게 시원하게 켜보세요. 내쉬면서 툭 하고 풀어주시고요. 자, 몸을 왼쪽으로 돌려서 천천히 매트에 앉겠습니다. 자, 바른 자세로 앉아 보시고요. 자, 오늘은 특히 둔부, 엉덩이, 중둔근, 대둔근, 소둔근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화하는 동작들을 해봤는데요. 이 자세들은 다치는 동작이 아니라 그저 조금 파워풀한 동작이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은 날은 집에서도 충분히 수련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무리가 되지 않도록 시간을 조절해서 수련을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주는 최고의 휴식, 삶을 풍요롭게 하는 생활치유 요가로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나마스테. 한 달에 한 번 여자들에게 찾아오는 불편한 손님, 바로 생리통인데요. 아무리 참아보려고 애를 써도 참아지지 않을 때에는 원치 않는 진통제를 먹는 분들 많은데요. 간단한 요가 동작만으로도 어려운 생리통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럼 같이 시작해 볼까요? 먼저 편안하게 앉아있는 그 상태로 오른다리만 접어서 앞쪽으로 세워줍니다. 자, 오른손은 뒤쪽 바닥을 짚고요. 왼손은 무릎을 잡고요. 골반을 밀어서 골반을 바르게 세워보세요. 그리고 꼬리뼈를 바닥으로 누르듯 골반을 뒤쪽으로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바닥을 밀어서 골반을 세워줍니다. 자, 이와 같이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골반을 충분히 유연하게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 왼손으로 무릎 바깥쪽을 받치고 골반 쪽에서 회전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자궁과 아랫배, 골반, 골반 주변의 근육들을 마사지하듯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반대쪽도 해보겠습니다. 팔 편안하게 푸시고요. 오른발 당겨놓고 왼발을 세워줍니다. 자, 왼손은 뒤바닥을 짚고 그대로 골반을 눕혔다가 세웠다가
골반을 눕혔다가 세웠다가 하시면서 골반과 아랫배 주변을 조금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오른손으로 무릎 바깥쪽을 잡고요. 천천히 상체를 펴고 왼쪽으로 트위스트합니다. 자연스러운 호흡과 함께 그대로 자세를 유지하며 골반 주변에서 혈액의 순환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세요. 고개를 돌려서 정면을 보시고요. 팔 편안하게 풉니다. 마지막으로 발바닥을 마주하셔서 여자들에게 선물이라고 하는 나비 자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깍지 낀 손으로 발끝을 잡고 위아래로 다리를 가볍게 두드려주세요. 그만하고 마시면서 등을 펴고 내쉬면서 상체를 아래로 내리시면서요. 어깨와 목에는 불필요한 긴장이 있지 않도록 하시고요. 허리에서부터 골반 주변에 허벅지 안쪽에 또 마사지가 되고 스트레칭이 되고 혈액이 잘 흐르도록 자세를 5초 정도, 길게는 10초 정도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마시는 호흡과 함께 상체를 세우시고요. 자, 이렇게 두 가지 동작만으로도 충분히 골반 주변의 통증들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나마스테.